초중고교 학생들이 패스트푸드를 먹는 비율이 계속 늘고 아침 식사를 거르는 습관도 여전했습니다. 일주일에 패스트푸드를 한번 이상 먹는 학생의 비율은 4년 전보다 10%포인트나 늘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끼니를 때우든 간식으로 먹든 패스트푸드는 간편하면서 든든합니다. 돈이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점도 청소년들이 패스트푸드를 즐겨 먹는 이유입니다. 많이 먹으면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 먹는데 간편하고 맛있어서 먹어요. 교육부가 지난해 전국 초중고등학생 8만 2천여 명을 조사했더니 일주일에 한번 이상 패스트푸드를 먹은 학생이 60에서 70%에 달했습니다. 고등학생은 그 비율이 74%나 됐습니다. 4년 전 2010년과 비교하면 10에서 12%포인트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아침밥을 거르는 학생도 제법 많이 조사됐고, 고등학교로 갈수록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이 역시 4년 전 조사보다 조금씩 수치가 더 늘어났습니다. 다만, 비만 학생 비율은 2013년에 15.3%까지 증가했다가 지난해에 15%로 조금 낮아졌습니다. 비만율이 다소 낮아진 것은 다행이지만, 아침밥을 거르거나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는 것으로 미뤄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나아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아침밥을 챙겨 먹고 패스트푸드를 줄이는 습관 형성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